Nice Game TV.강력한 철치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 파이트 클럽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저희 우르사님과 네. 엘크님의 결승전 남겨 앞에 두고 있는데 네. 두 분의 승자 예측 한번 들어보죠. 패자들의 승자 예측. 패자들의 승자 예측. 내가 상대해 보니까 오늘은 누가 이길 것 같다. 두 분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아, 한 번 졌어요? 아 승패. 예. 승패. 예. 근데 패자. 꼴 찌고. 네. 예. 3위 4위. 예. 네. 네. 이런 구력까지 당해가면서. 네. 그냥. 빨리 그냥 아무나 이기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 거죠. 예. 아, 아 집이 그린인가요?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고양이 고양? 예. 그린에 가, 어쨌든 일만 끝나면 그린... 끝나고 가는 곳이죠. 네. 그린에 가나 집에 가나 일과예요 일과. 네. 네, 일과. 아,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철과학개론에서 나온 유행어 중에 하나가 네. 그 제가 콤보나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네. 저 배재민 선수가 저한테 국민이 아니신가 맨날 그래요. 아~ 국민 콤보인데 아, 국민을 못 모으니까. 아~ 근데 나, 외국인 저는 외국인. 거기서 거기서 반발을 하면 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반발을 하면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이 낼 수 있는 콤보는 아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왜냐면 네. 그 막 갤러리나 이런 데서도 아무 그 누가 잘 넣지도 못하는 콤보를 국민 콤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아~ 하길래 나중에 네. 배재민 선수한테 이번에 물어봤더니. 네. 그 국민의 기준이 그린이래 그린. 아 그린 국민이에요? 네, 그린이 아, 당연하죠. 그린국 당연히 그린이 나라. 국민의 기준이래요. 그린 나라. 아, 저는 네. 이제 그린 유저고 하니까 네. 당연히 아. 그린을 좀 더 옹호할 수밖에 없는데 또 철권을 그린에서 배우고 해갖고 그린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 근데 서울역 비난하고 뭐 신논현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린이 좀 더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또 뭐 서울역 유저들 위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서로 요새 그 래퍼들끼리도 디스하는 게 유행이에요. 아 근데 디스 재밌어요. 그런 걸 하면서 얻어가는 게 뭐냐면 다운 받았습니다. 래퍼들이 이런 래퍼들이 있었구나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되고 래퍼들이 이렇게 있고 서로 랩으로 사실 그 디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랩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 실력 있구나. 원래 랩이 디스하는 게 그 랩 배틀 아닌가요? 서로? 원래 저도 이제 시작은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욕 배틀 이제 네. 이렇게 좀 이게 영어고 이러니까 사투리로 욕자라는 사람들 아, 모여가지고 이제 예. 이런 건데 사실 뭐 파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철권도 격투 게임으로 승패가 정해지니까 네. 그래? 니네가 서울역이 더 잘해 이러면서 나와서 이렇게 서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 파이트클럽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그린 두 명과 서울역 두 명이 만났던 아 그때 있었죠? 어떻게 됐었죠? 그린이 졌습니다. 그린이 완전 아 그러면 또 사실 결승이 그게 아니고 사실 제가 못해서 제가 졌습니다. 그린이 진 게 아니고 제가 진 거예요. 이거는 아~ 여러분 그린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화장실에서 그 우루사님한테 저는 이제 쌍꺼풀을 위주로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쌍꺼풀밖에 없으니까 쌍꺼풀을 위주로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 곰이. 그래서 곰 쉽냐? 라고 했더니 뭐 해서 어떻게 하면 더블 어퍼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어퍼 넣고 나서 공중 콤보가 사실 이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방이 생긴 게 아니니까. 아, 근데 공중 콤보도 네. 쿨게이 님이 그 쌍카프로 넣는 콤보 있죠? 네. 그거만큼 쉬워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공중 콤보도 다 외워야 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공중 콤보도 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만 쓰면 네. 곰은 콤보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치기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두 개네. 아,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삑사리나 뭐 이러면 정신 건강 해롭기 네.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걸로 떠오르더니 아 세 개네. 그러더라고요. 아. 콤보 개수가 계속 늘어나. 근데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쉽고 센 콤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쌍곰이. 네, 상황도 많이 좋고요. 콤보 끝나고 네. 나서. 그러면은 딱 오늘 승자 누가 할 거다. 하나 한 마디씩만 들어보죠. 자 우선 지상님부터. 저는 우루사가 될 거. 왜요? 네, 곰이 사기예요. 아. 이 레벨에서도 아직 곰은 사기다. 네. 재현 씨 같은 경우는 좀 맵이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무한 맵이면 확실히 곰이 좀 더 유리하고 근데 꼭 벽 맵이라고 네. 곰이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몰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벽콤도 워낙 강력해서 곰이 오늘 코스프레인가요? 약간 그 팬더 줄무늬 모양으로 아 네 삼곰일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라운드 1. 엘크 미시마가 손이 얼마나 풀렸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네요. 네, 엘크 미시마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네. 손이 안 풀 손 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맞아. 완전 합니다. 와 날아 꽈 달라 네. 달라 역시 달라
강력하죠. 고만. 그리고 손풀, 아, 자, 뒷구르기. 예, 손푸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미리 와서 많이 했어요. 아, 뭐. 저 자리에서. 아, 더블 오퍼. 아, 떴어요. 야, 더블 오퍼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가운데 나락이다. 배우분지도 달라요, 달라. 이게 제가 철과학계로 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 아주 기본권 보고 강력하죠. 컵킥 끝났어요. 바운드. 오른발 차기로도 바로 끄네요. 네. 저희인데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철권은 중도하다는 게 아니라 컵킥 어퍼다. 컵킥이죠. 역시. 아, 기본권. 아, 기원초 한번 노려봤는데. 네. 방금도 기원초를 하셨는데. 브루스 카자 조합이 좋은 이유가 기원초. 초점프 컵킥. 와. 신. 아, 날라가기 3타. 신달킥. 아, 와. 강력합니다. 저 누워있으면 무릎. 저 손점프 컷킥이 예. 고미하는 하단을 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아, 오, 그래요? 타이밍도 네. 한 번째 늦게 해서 이제 많이 씹을 수 있도록.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우와. 거기다 우와. 이게 뭐냐면 네. 손점프 컷킥 했을 때 상대가 하단을 쓰면 상대가 뛰는 거고 네. 상대가 중단을 써도 내가 공중에서 한 대 맞고 끝이란 말이에요. 네, 아. 가장 좋은 거는 하단 타이밍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상대가 많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잡아놓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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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요, 너무 세. 하지만 네, 끝내지 못했어요. 아, 오, 이거는 아, 실패. 존폭 맞추는데 콤보가 안 들어갔네요. 아, 타이밍이 좋죠. 아, 삑사리가 난 것 같은데. 아, 잘 막았어. 아, 하단 맞고. 아, 네, 로우, 저 로우킥이 뼈를 부시는 로우킥이네. 네. 네. 다리 몽둥이 부십니다. 네. 아, 역시. 그렇죠.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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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이거야. 오른쪽이 원투 드릴킥. 아, 원. 어, 드릴킥 좋죠. 네, 콤보. 아우, 콤. 로우킥 기수가 있어. 아, 막을 수 없다. 역시 극딜. 오늘 네. 우르사님이 너무 좋고 일방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곰이 너무 오피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르사가 맞을 때마다 야 이거야 막 이렇게 곰은, 탄성이 나오네요. 곰은 죽여야 됩니다. 네. 곰은 죽여야 돼요. 패 죽여야 돼요. 다시는 곰을 할 수 없도록 예, 때려 죽여야 돼. 아, 버틸 거기, 수 없도록 예, 저렇게 본인이 못하면 남한테 시켜서라도 당연하죠. 엘크님한테 돈을 줘서라도 시켜야죠. 돈은 안 줘도 네. 알아서 때려 죽일 겁니다. 아 근데 지금 3대 0으로 굉장히 네. 일방적인 경기 가져. 지난 회차 챔피언 다음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엘크도 역시 강력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계속 그 철과학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배우고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네. 어떤가요 난이도가? 난이도에는 사실 어떤 캐릭터에도 어려워요 저는. 왜냐면 이게 철과학 게임이 한두 시간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조금만 익숙해지면 되게 세요. 아. 우선 콤보가 100이 넘어요 다. 브루스는 일단 브루스도 쉽고 셉니다. 네. 이게 좀 OP급 중 하나인데 근데 이제 초고수급에는 많이 없고 네? 이제 중간급에는 많이 하시는 네, 친구를 못 찾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쉽고 셉니다. 쉽고 세요. 아, 쉽고 네. 세기 때문에 쉽고 대신에 셉니다. 뭔가 핸디캡이 있으니까 최상위층이 안 하겠죠? 좀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는 움직임 싸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 네, 거기서 이제 좀 많이 근데 최상위층인 무릎 선수가 브루스라고 네. 무릎 선수가 텐트루가 드루테켄가 아닌가요? 브루스? 아, 예. 그렇긴 한데 제일 먼저 요즘에 알기로도 무릎 선수 브루스 잘 안 하시는 건가? 횡신에 오히려 횡신에 약해서 안 한대요. 아. 네, 횡신이 좀 안 좋죠. 근접에서 이제 많은 기술이 잘 피해지기 때문에 사실 횡신이 약하다라는 거가 상관없는 계층까지는 무조건 좋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움직임에서 이제 조금 비슷한 사용되면은 브루스가 좀 결합해는 되겠죠. 예전에 좋소. 이미지가 약간 브라이언이 그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둘 다 비슷해요. 약간. 그죠. 본인이 브루스 많이 하시니까 네. 네. 비슷한 캐릭터들. 브라이언 브루스 부시 조합들은 어떤가요? 강력합니다. 쉽고 세요, 그건 진짜. 그래요? 근데 브루스가 들어가면은 네. 기본 콤보들이 다 쉽고 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쉽게 이제 병몰이가 가능하고 아 마신 거 조금 느렸어요. 조금 늦어가지고 드릴킥이 안 됐네요. 네, 원래 마신 거 드릴킥이 되는 네, 건가요? 드릴킥이 됩니다. 어? 아 역시 곰나라 곰나라 자 벽까지 가죠. 원투 원 방방 마지막에 오른쪽 엉덩이로 엉덩이 예 엉덩이 복시작 엉덩이도 많이 썼는데 두 라운드 바로 가져갑니다. 역시 좀 원사이드 경기가 나오는 오히려 저는 엘크 선수가 1세트를 가져왔을 때 그림 때문에 네. 좀 무난하게 오늘 뭐 4대1, 4대2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신타킥. 아, 이거 초보로 뜰 수 있는데 안전하게 안전하게 캐치하고 그리고 태극 캐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 이거 상당히 좋네요. 왜요? 누워서도 이제 움직이기가 쉬워가지고 그렇죠. 아, 날라가기 보통 상대가 체력 없을 때 누워있으면 뭔가 부담감이 없으니까 막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곰은 기상 공격이 화려하다 보니까 네, 누워가지고 네. 제로 무브릴 수가 있어가지고 막 누운 기술 때문에 아 기본 잡기 아 잡기 오른 잡기 좋습니다. 그리고 엘키 선수가 확실히 아, 네. 잡기를 좀 많이 써요. 엘키 선수가 기본 잡기 좀 많이 써요. 잡기는 많이 쓰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네. 상대가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패턴을 하는 게
상대방 헷갈리게 하기 좋죠. 방금 저 카지아 더블 어퍼. 네. 서서 쓰는 더블 어퍼 있잖아요. 네. 저게 6부 1타를 맞고 누르는 게 아니죠. 그냥 보고도 네, 보고... 쓸 수 있습니다. 보고도 쓸 수 있는데 아, 보고 쓸 수 있다고요? 네, 조금 집중을 하면 그럼 만약에 저게 안 보고 썼다고 했으면 막히면 뭐가 다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단 빼고 이제 나머지 기술은 상단이기 때문에 중단은 이제 원초류가 들어가고요. 상단은 앉아가지고 캐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 저렇게 지금 상단을 쓰시는데 자꾸 안 앉고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아, 쓰는 그러니까, 거죠. 앉는 데까지 쓰겠다 6부 이런. 2타가 네. 앞으로 내미는 중단이 아니라 네. 2타가 상단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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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단은 막혔을 때 큰 딜레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없죠. 이득인 것도 있고요. 아,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아, 이제 가단. 우르사 형께서 네. 우르사 님께서 이제 자꾸 초풍을 의식해 갖고 자꾸 앉기 아, 때문에 예, 이제 6부를 쓰는 거죠. 아, 아쉽네요. 콤보. 아, 초풍. 맞았고요. 자, 자종. 아, 역시 3부를 1타. 네, 세트 스코어는 1대 1로 동점으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겠네요. 아 진짜 막상막하네요. 네. 그리고 뭐 두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단이기 때문에 네. 동단이에요 동단. 두 분이 합쳐서 진짜 한 천 게임 한 것 같은데. 합쳐서 천 게임. 그러니까 둘이서 두 분만. 그래서 서로, 둘만 서로. 해요. 둘만. 저기 구석 저쪽 구석 가셔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돈은 누가 더 많이 냈을까요? 천 게임. 전 모르죠. 한 600 게임은 엘크님이 낸 거 아닌가요? 두 분 다 뭐 네. 비슷비슷하게 썼겠죠. 5.5 대 4.5 뭐 이런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될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아, 결국 이제 아슬아슬하게 끝날 게임에 데스는 길게 해도 꼭 누가 이겼다고 하긴 좀 애매모호해서 뭐 어차피 두 분 다 만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 뭐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뭔 상관입니까. 오늘 오신 분 중에 재한 씨만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 뭐 저희 배다수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솔직히 여자 뭐 가리고 이러진 않는데 네. 제가 쓰잘데기 없이 눈이 높아가지고 금발 좋아요? 조금 좋아. 흑발도 좋아합니다. 저는 흑발도 좋아해요. 흰색 드레스 입고. 아, 꼭 그런 건 아니어도 됩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 네. 제가 좀 눈이 높고. 게임을 많이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뭐. 아. 게임 덕후죠. 예. 게임이. 게임할 근데... 시간 뺏길까봐 여자친구 못 만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좀 사실인데. 지금 게임도 못 해가지고 이제. 아. 큰일이죠. 이제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아. 하면은. 그렇게 하고 잘해야 잘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되는데. 잘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지면은. 자 방금 전에 10코 센코프 들어갔죠. 네. 아 이거 에너지 반 이상 깎아놓고 아, 반 정도 깎아놓고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저렇게 제롬을 부릴 수가 있어. 아, 아 잊었다. 주석 아, 올려서 아 저렇게 아 날아가 아단 피하고 곰 날아기 그 곰 낙엽이 확실히 짧네요. 아 곰 날아기 네. 근데 오. 아까 곰 날아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상황 만들어내기가 네, 좀 근접해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약간 로, 다리가 짧아서 약간 로저 느낌도 좀 나고 로저요? 로저의 횡이동 로저요? 그 정도 짧진 않아요? 로저는 다리가 엄청나게 길죠. 로저의 횡이동하면서 오른발 아, 그거 말고 그냥 네. 꼬리치기 하는 거 있잖아. 꼬리치기는 좀 짧은데. 꼬리는 짧죠. 네, 확실히 꼬리 짧습니다. 근데 재한 씨가 그거는... 말한 거는 네, 횡이동 오른발 아니에요? 맞아 맞아. 어 그럼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하세요? 철 것도 안 하시면서? 태그 원 하셔가지고. 아니 태그도 횡이동 오른발 이런 거 어떻게 알지? 그러면 그... 이렇게 태, 뭐 태클 거는 거. 하단 하단 쓰는 거 받아. 네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네. 네. 로저는 다리가 꼬리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꼬리는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짧을 수도 있고. 아, 오늘 꼬리는 짧죠. 오늘 한 시에 롤러가 끝나고 그린이나 갔다 올까요, 둘이? 아, 그린고 좋죠. 그린고요. 가깝고요. 그린고 가시죠. 예. 거기 근데, 가면은 그린 방송으로 이제 얼굴 보여주나요? 아, 네.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보고 있어요. 예, 아, 외국인들도 네. 구경하고 트위치로. 어, 예. 좋네요. 맨날 보면 영어로 막 올라와요. 오, 오 노 말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아 콤보가 아, 낚시까지 두 번째를 세 번째를 하면서 아, 좀 밀리고 있는 느낌이 좀 나네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병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크 네. 선수가 와 커킥 같아요. 엘크. 아 커킥 진짜 쉬워. 되게 날카롭게 나왔네요. 진짜 쉽게 네. 쉽고 날카롭게 나왔네요. 몇 대 때리지도 않아요. 콤보 네. 보면 뭐 커킥이나 어퍼나 뭐 네. 더블 어퍼 띄우고 아 기가 막혀. 또 더블 어퍼 기가 막혀. 쇼쿵 들게 잘했어요. 뭐만 하면 더블 어퍼 하는데 네. 콤보 이만큼 뭐만 하면 무조건 더블어퍼. 반은 달고 제가 아까 아니, 얘기했잖아요. 조대호 선수가 가드가 세게 느껴진 이유가 일단 더블 어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블 어퍼가 있으니까 무서워요. 가서 이선다 걸기가 그냥 막 주워 올리고 그냥 과감하네요. 예, 과감해요. 곰이 이제 곰이 조금 과감하면은 상대들이 좀 당황하게 되는데 네 이제 맞수를 아. 좀 두던가 좀 더 잘 맞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공격이 와. 멈추질 않아요. 곰이 신나가지고 아 안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마무리
6분이 이거죠. 그렇죠. 6부 이탈을 6... 저렇게 남발하면 한 번쯤 앉아줘야죠. 앉을만 하죠. 이제 이럴 때 중단했으면 화가 나는데. 아, 이거 사실 이제 상단에 썼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6부 이탈 중단은 쓰기가 좀 아쉽죠. 그리고 네. 웬만한 선수들 다 막지 않나 할 거 눈으로 보고 앉았다고 하더라고. 그걸 보고 막기 힘들고요. 그래요? 예상을 해야죠. 둘 다 아, 이제 둘 다 예. 막는 움직임을 그래요? 하려고 하죠 사실. 무릎 선수 아, 아주 좋아요. 무릎 선수랑 얘기가 다른데요? 무릎형도 그러니까 무릎만 됩니다. 무릎만 돼. 무릎형도 보고 못해요. 아 그래요? 그건 가장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네, 무릎님이 제가 요새 좀 만나보니까 허세가 좀 있어요. 아니, 무릎병 있고 허세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왜냐면 무릎이 부리는 허세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 아니요. 그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잘하니까 뭐 아 좋아. 마무리 끝났네요. 나락과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방금 그 브루스가 쓴 2타 카운터가 카운터가 아니어도 그룹이 되나요? 아 토마호크 이제 기상기인데요. 네. 이번 작에 바뀌면서 바로 바운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바로 넘어지는데 네. 넘어지고 따라가서 이제 로하이 비사... 아, 그 로하이 그거 말고 기상 더블업 말고 발손 하는데 방금 그룹이 된 거 있잖아요. 그거 2타 카운터 난 겁니다. 아, 카운터 네. 안 나면 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맞고 날아가는 게. 아 질렀는데 아 짧아요. 짧죠. 브루스 와. 짧아요. 아 근데 무슨 마무리 실수. 아 백대시 맞았네요. 백대시 아이고 이것도 실수. 네. 로우킥 아 주사 아 이게 안 맞았어. 공창각 네. 야 어퍼 아이 다 맞았어요. 왜 이렇게 실수하나요? 브루스 짧죠. 왜 이렇게 실수하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곰이 좀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뚱캐들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뚱캐들이 좀 콤보를 아 강력합니다. 와 안 끝나요. 아 맞아요. 죽질 않아요. 안 끝나요. 병으로 가는데 병으로 가면 잘하면 아 여기서 하단 원투 이쪽에 자 정말 나쁜 공. 진짜 강력하고 사실 내가 이제 네. 궁금했던 거는 옛날에 네. 저렇게 긴급 태그를 하면은 네. 곰들이 너무 잘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있으면 다 피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곰은 좀 그게 유리합니다. 예. 아. 방금처럼 이렇게 긴급 태그를 한 거를 때리기가 네. 참 쉬워요. 더블어퍼가 있고 다른 캐릭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막 이렇게 움직여갖고 이렇게 앵글을 만들어갖고 그렇죠, 떨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곰은 맞아요. 이렇게 윽 서 있으면은 이렇게 지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더블 오퍼 빵빵 하면은 아 공격을 할 수 있는 각이 굉장히 앵글이 넓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네. 머리 맞고 날아가더라고요 절로. 그러니까 지금 유재환 선수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본인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방법 아는 거예요. 아 쿠마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쿠마 하나 섞어주세요. 리리랑 쿠마. 리리 쿠마 좋다. 애완동물로 팬더. 샤오 쿠마라 하죠. 리리 쿠마는 안 합니다. 리리랑 쿠마랑 절대 맞는 캐릭이 아니에요. 아 그래? 왜? 뭐 때문에? 리리는 이제 움직임 좋은 캐릭터인데 네. 아 곰도 움직임이 좋은데 뚱개치고는 네. 좀 이제 다른 유저. 네. 근데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네. 근데 곰도 좋아요. 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곰이 많이 강력해서 그래서 병맵에서 약하다고 할 수 없는 게 근데 병맵 골라가지고 이제 벽으로 몰아서 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그때마다 네. 이제 잘 가능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아예 2부를 4선지대가 아니라 네. 그 이벤트 모드를 아예 바꿔가지고 데스를 할 거 그랬어요. 한 명 떨어지는 걸로. 아 재밌겠네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가위를 하나 갖다 놓고 카드 자르기. 아 그렇죠. 뭐 그린에서 저번에 한번 했었거든요. 살짝 접는 걸로 카드. 아니요 잘라도 됩니다. 잘라버려요? 네 잘라버려요. 어차피 복구 돼요. 아 복구 돼요? 아 복구 돼요? 에이 뭐야. 아니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 저번에 그 누구야 보이 선수하고 네. 저희 친구 이제 소닉하고 네. 브라이언 하는 소닉 친구하고 새벽에 그린에서 카드 자르기 한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5선 승제였는데 4승 4패에 2대2까지 가갖고 막 뒤집어 지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보이 선수가 이겨가지고 아 조보이 선수가 이겼어요? 네, 보이 선수가 이겨서 바로 가위 갖고 와갖고 잘라버렸습니다. 와, 아 이렇게 사실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카드 자체가 뭐 오래 쓰는 카드도 있고 복구도 되지만 네. 카드 자체가 레어 카드 쓰는 사람도 뭐 있기 때문에 그런 애정이 있어요. 네 카드에 그 카드에 아, 공창각 네. 자기 냄새도 좀 배있고 첫 라운드 가져갑니다. 네. 이 선수 그때 이제 그린 방송 난리 났었죠. 예. 아. 진짜 자른다 진짜 막 이러면서 막 방금도 네, 방금 죄송한데 그 곰이 귀신 껐을 때 네. 카자가 대초로 캐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아. 그래서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아이고 대시 원투로 들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밥 오른손으로 들켜 하시면 되는데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풍신유들은 촉촉을 해야 돼요. 근데 원투에서 오른손도 그 더블 어퍼 먹는데요? 투하고 들어가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투를 쳤잖아요. 네. 원투를 치고
원투투가 안 맞은 상황에서 고비 네. 더블업 하면 들어가죠. 네. 아 이제 그게 이제 피해지고 때리는 거죠. 아 피해지고. 반시경식 해갖고 원투를 피하면서 아, 더블업. 더블업퍼가 원래 상단 에비가 워낙 있어서 아, 원래 상대가 잽이나 원투를 계속 잡아두려고 하면 네. 피해, 같은 걸로 헌신으로 네. 그냥 피해서 뛰면 어. 되거든요. 오, 끝내기 어려워요. 끝내기 어려워요. 끝내기 어려워요. 끝내기 어려워요. 끝. 하지만 아 저게 에크니지만 알고 있었어요. 지낼 걸 알고서 멈춰 있었는데 와 진짜 빠르게 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아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뭐 야비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나와서 뛰면 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폭한 거죠. 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와 콤보. 아~ 콤보 투포 아~ 지리네요. 네, 띄울 수 있는데 뭐 투포도 있고 방금도 그렇게 네, 때려대고 원투나 투포나 비슷한 길게임 네. 때문에 티소카. 자, 서로. 아 역시 티소카로 고문 열받게 해야 돼요. 못 움직이지. 웬만한 횡 트로우? 고맹신이 투소카 못 피하죠. 피하기가 티소카. 어렵습니다. 또 이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저런 선수들은 움직이면 저렇게 멈춰놓게 한 다음에 쓰기 때문에 아아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자, 아, 오늘 아, 우리 생각만 우리 생각만 목숨 올렸어요. 더블 레이지. 아, 슬프다. 조금 조금 조금. 레이지 곰인데. 레이지 곰. 아, 자주 와. 빠바빠빠 원데. 아, 끝났어요. 어, 원. 더블 캐치. 아, 이제 에너지 상황 많이 유리하네요. 저 아직 안 몰라요. 아니, 몰라요. 한 방이에요. 아, 더블 캐치였어. 크로스 카운터. 어, 두 선수 지금 세트 스코어도 그렇고 라운드 스코어도 그렇고 정말 비슷한데요. 박빙이에요. 네.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알고 있고 많이 알기 네. 때문에 어 배경 보니까 놀러 가고 싶어요. 아 그렇죠. 여름 시원하게 여름이 끝나가는데 네. 마지막 여름을 느끼러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딱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안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바닷가 갔다 왔어요. 아 어디 갔어요? 그래서 아, 고향이 경주라. 아 네. 그래서 그날 꼬셨던 여자랑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원자력 발전소 그치? 거기가 여자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사람이 없고 저 혼자 잘 즐겼어. 원자력 발전소. 아 사람이 없고. 아 아파. 곰 아프죠. 카운터! 마마! 벽까지 가나요? 이성공인가? 못 가네요. 뭐 실수 한 번만 하면 오! 이렇게 됐지? 이거 끝났죠? 네, 네. 와 레이지 빠방! 오, 오, 실수 안 맞는데 실수할 뻔했네요. 바로 벽이요. 저게 보니까 예. 이상하게 그 카자가 이제 3타 때리고 아, 나, 사자로 바운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카자가 그 브루스가 나와서 무릎 3타를 치는데 네. 3타가 곰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이상하게 더 멀리 달라 그런 느낌 안 나요? 약간 그러니까 네. 좀 이런 느낌이죠. 곰이 무거우니까 빨리 떨어진다. 아, 그런 것도 있고 다, 또 곰이 다리가 짧아서 아, 다리가 짧아서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캐릭이 하반신 쪽에 맞는 건데 다리에 이렇게 맞는데 다리가 이렇게 짧으니까 헛치는 거죠. 이렇게 하반신 쪽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방금도 네, 무릎 3타 안 맞았는데 억지로 이제 벽에 맞춰서 카자가 먼저 때려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박빙이요. 2대2 세트 스코어가 2대2예요 네. 진짜로 재한 씨가 말하던 4대 0으로 끝나가지고 빨리 가는 상황은 없습니다. 나올 수 없고 없는 걸로 슬픕니다. 예. 뭔가 원사이드하게 뭐 2승했다 2승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주고받는. 네, 주고받으면서 초반에는 좀 이제 원사이드하게 밀렸는데 네. 서로 많이 아니까 네.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게임을. 좀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길게. 가...